자, 통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문장의 어떤 구조를 말합니다. 그 문장의 구조는요, 언어마다 다릅니다. 여러분들은 너무나 당연히 어떻습니까? 한국어 네이티브 스피커죠. 그러면서 통사 구조에 익숙해져 있어요.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온다 라든지 그죠? 아니면 수식하는 그 어떤 표현은 수식을 받는 표현 앞에 온다든지 그렇죠?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부사는 당연히 용언을 수식한다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. 그죠? 뭐 매우 빠르다 라든지 나는 간다 라든지 새 것 뭐 이런 식의 순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합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잘 들으세요. 이제 합성을 하는데요. 합성어의 종류, 합성이 되는데 어떤 경우는 우리말의 단어 배열법에 일치합니다. 이것은 뭐 익숙하지요. 당연히. 그런데 우리말의 단어 배열법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되게 낯설죠. 그죠? 되게 낯설죠. 왜냐면 아니 우리말을 만드는데 우리말의 단어 배열법에서 벗어난다고? 그렇죠.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선생님도 참 궁금합니다. 그러나 어떤 뭐 경제적인 어떤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그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법적으로 뭐 편리함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.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.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선생님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. 자 보시면 대표적으로 볼게요. 부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. 부슬비. 자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?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. 그래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부사는 부슬부슬 내린다. 즉 이렇게 해서 부사는 용언을 수식하는 거죠. 그렇죠? 그런데 부사가 지금 무엇을 수식하는 형태가 되냐면 체언을 수식하는 형태가 됩니다. 이거 아니고요.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형태가 됩니다. 아, 사실 이 품사 개념은 이 뒤에 있는 내용과 또 함께 같이 공부하셔야 될 텐데요. 일단은 아 이거 우리말의 일반적인 통사구조와 어긋나는구나. 벗어나는구나. 통사구조에 벗어나는구나라고 일단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. 부사가 무엇인지 공부하다. 다음 강의에서 곧 자세히 배울 겁니다. 두 번째는요. 자, 이런 것들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. 왜냐하면 부사는 기본적으로 체언이 아니라 용언을 수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. 라는 얘기죠. 자, 두 번째는요. 우리가 뛰다와 플러스 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. 그럴 때 우리가 뛰다와 놀다를 일반적으로는 뛰어 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왜냐하면 무엇입니까? 용언이 만날 때는 이 사이에 바로 만날 수 없이요. 없고요. 바로 만나지 못하게 혹은 바로 만나는 것에서 약간은 무언가를 집어넣어주는 거죠. 그래서 이것을 용언에서는 어간과 어미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어미를 집어넣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뭐 예를 들면 뭐 고 아니면 뭐 이런 식의 어미를 연결 어미라고 할 수 있는데 넣어주는데요. 이렇게 안 하고 이것을 없이 즉 연결음 없이 바로 어떻게 씁니까? 뛰다와 놀다를 합쳐서 예를 들면 뛰놀다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거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일반적인 표현법에서 어긋난다라는 이야기죠. 아시겠습니까?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요. 한자어에서 사실은 많이 일어나는데요. 우리는 앞에서 했듯이 주어와 서술어가 순서대로 이어지죠. 주어와 보통은 서술어 이런 순서입니다. 그런데 예를 들면 독서 주로 한자어에서 일어납니다. 독 무엇입니까? 서술어죠. 읽는다. 서 무엇입니까? 책이죠.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목적어죠. 그죠? 주어와 목적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. 책을 읽는다 라는 것 예를 들면 서술어와 목적어의 순서가 어떻습니까? 거꾸로 되어 있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독서 이런 표현들은 일반적인 우리나라 배치
문장의 혹은 단어의 배치법에 벗어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, 그 목적어와 서술어 관계로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. 이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이 역전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아시겠죠? 역전이 되었다라는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다.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요. 용언이 나오는 것 중에 예를 들면 우리가 늦은 잠, 그죠? 늦은 잠, 예를 들면 하나 추가할게요. 늦은 잠. 용언이죠, 용언. 체언이죠, 그죠? 용언 다음에 체언이, 용언의 어간 다음에 체언이 바로 올 수 없거든요. 그런데 이 은 같은 경우를 생략하고 바로 오게 만드는, 바로 오게 만드는 이런 경우 역시 우리말의 일반적 표현과 문장 그 배열과 어긋난다라는 의미로서 비통사적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.